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리 들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잘 지내셨나요? 뭐 하고 있었냐면, 왜 이렇게 멀리 갔냐면, 오늘 살짝 각도가 다르죠? 그게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지금 이 핸드폰에 배터리가 없어서, 배터리 연결, 충전선을 연결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당겨져 있어가지고 많이 못 가요. 그래서 각도를 어떻게 하지 하다 이게 최선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 못 움직여. 그래서 배고프다고 나도 오늘 마녀투 봤다고? 저도 볼라 하다가 후기가 별로 안 좋아서 안 봤는데 재밌나요? 내폰 카톡인 줄 죄송해요 제 거예요 종섭이에요 옥수수 먹으러 갑자기요? 되게 못생기게 나오네. 보이스 올리를 바꿀까요, 여러분? 제가 오늘 거울을 못 봐서 다 이렇게 생긴지 몰랐어요. 죄송해요. 머리 웃겨지냐고. 야, 제가 끈도 있어요, 끈도. 제 가방에서 끈 보여드릴까요? 끈도 있어요. 아! 머리 안 덥냐고? 너무 더운데요? 한 번에 50개 팔굽혀펴기 할수 있냐고? 아마 안 될걸요. 제가 알기로 아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오늘의 치마 입어요. 오늘의 치마 입어. 왔어요, 오늘. 바쁘다 지금 시간이 났습니다. 그 한 번에 포레스트를 보고 켤까 하다가 너무 늦을 것 같아서 그냥 켰어요. 사실 8분 지금 봤어요. 너 어느 그룹이냐고? 안 알려준.
자, 화면 가까이는 안 갈게요, 오늘. 재미없어서 중간에 끄는 게 아니고 핸드폰이 아예 꺼져 있다가 이게 제 폰이 아니에요. 그 VIP는 폰인데 아예 꺼져 있다가 지금 딱 켜지고 배터리 지금 5%거든요. 사실 이게 어떻게 될지 몰라. 이 충전선이 좀 약해요. 중간에 꺼질지도 모르는데 잠시만요. 아직도 5%. 이거 중간에 꺼질 수도 있어요, 여러분. 지금 영상으로 하는 거라서. 저도 장담 못 합니다. 죄송해요. 제가 갑자기 말이 없이 꺼진다 하면은 그냥 핸드폰이 꺼진 거예요. 가장 웃긴 멤버 누구라 생각하냐고? 저요. 평소에 사과머리 하는 거안 합니다. 그냥 위로는 묶어요. 사과머리는 아니고. 아니, 그래서. 그래서 이걸 보다가 너무 늦어질 것 같아서 그냥 빨리 킨 거예요, 끊고. 아니, 깜짝이야. 아니, 근데 보는데 소리를 왜 이렇게 지른 거야, 애들이 다? 까르르 까르르 거려. 8분 봤는데 이것도 비하인드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너무 어둡고, 좀 앞으로 가볼게요. 촬영상 어둡고 이 캠이 있는데 여기 다는데 이게 옷이 자켓이 있어서 잘안 나온 것 같은데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이 무서웠고요. 그 혼자 들어갈 때 그때 제가 그거 찾는데 솔직히 말하면 여러분 다 끝났으니까 얘기 드리는 건데 한 40분 넘게 걸렸어요. 저 혼자 들어가서. 그래서 촬영이 되게 길어졌어요. 애들도 거의 20분 넘게 걸리고. 저는 당연히 저분들이 연기하시는 분들인 거 알아서 안 당황할 줄 알았는데 사람이란 게 되게 그 분위기에 휩싸이더라고요. 그냥 저 혼자 들어가서 저거 찾는 데만 40분 걸렸고요. 그리고 사실 그것도 제가 찾은 게 아니에요. 저못 찾았어요, 끝까지. 지웅이도 거의 거의 30분 넘게 있었는데? 저희 둘 하는 데만 그렇게 걸렸으니까 촬영이 너무 지체돼가지고 애들이 그냥 못 찾으니까 아무것도. 못 찾아서 겁쟁이라서 못 찾은 게 아니고요. 그냥 애초에 그거 찾을 수 없었어요. 뭐를 찾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어두움 속에서 찾을 수 없었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틀 전에 엄마한테 엄마랑 통화하다가 엄마가 그거 찍으면서 네 진짜 무서웠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무서웠다 인정했습니다. 무섭더라고요. 무서워요. 여러분 그거 한번 해보세요. 거기 직접 가서. 전 제가 어디서부터 무서웠냐면 이 1편에서 그 뒤에서 갑자기 좀비분들이 나와서 그 제작진분이 그 저희 촬영 카메라가 해주는 분이 연기를 했잖아요. 그 뒤에 뭐 하세요? 나오세요! 나오세요! 하는데 뒤를 딱 돌아봤는데 좀비가 나왔는데 그냥 그 순간 그 분위기에 압도당했어요. 되게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진짜 순간 겁을 먹어서 막 뛰었는데 종섭이가 막 절로 뛰어가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도 막 당황해서 막 이러면서 막 도망가고 촬영이 시작됐죠. 혼자 들어가는 건 솔직히 무서웠고요. 들어가기 싫었는데 이거 뭐 어떡해요. 나만 또안 들어간다 할수 없으니까 들어가야지. 제가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되게 겁이 많은 스타일이었어요. 전 그런지 몰랐는데.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 처음에 앞에 계시는 분이 있어가지고 거기서 건 먹었어요. 그리고 하다가 이제 다 같이 들어갈 때가 여러분 레전드였어요. 이게 지금 영상에 솔직히 잘안 담겼어요. 이 앞에 지금 가위바위보 하고 가위바위보 하고 들어가잖아요. 여기 들어가는 데만요, 여러분 거짓말 안 치고 저희끼리 15분 동안 앞에서 들어갔다 나왔다 들어갔다 나왔다 이랬어요. 저희 애들이 겁이 되게 많더라고. 15분 동안 계속 이거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거 옆에 왜냐면 좀비분이 있었는데 되게 무서웠어. 그리고 이 지도대로 들어갔어요. 왼쪽 방에 첫 번째 왼쪽 방에 들어가라 해서 거기 들어갔는데 카메라 세팅도 안돼 있고 불도 아무것도 안 켜져 있어. 그냥 저희끼리 들어가고 일단 문을 닫았는데 밖에 좀비가 있어서 문을 닫았는데 저희끼리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애들이 누가 어디 있는지 몰라. 그냥 애들이 다 이러고 있어. 15분 동안 그 방에서 나가지도 못하고. 15분도 아니야. 그건 더 있었을 거야. 아마 거기서는. 들어가는 데만 15분 걸리고. 거기 들어가서 들어가는데 알고 보면 거기가 맞았대요. 제작진분들이 일부러 노린 거예요. 거기는 일부러 카메라 설치 안 해놓고 일부러 불을 다 꺼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저희끼리 하면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하고서 거기서 또 한참 동안 10분 넘게 얘기하다가 이거 나가야 되냐, 뭐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나갔는데 앞에 그 여자 좀비분이 계셨죠? 그분이 갑자기 이 장면 6분 30초 이렇게 가만히 이거 구경하다가 저분이 갑자기 그냥 저희한테 달려오시는 그 순간과 동시에 저희가 다 흩어졌어요. 여기 지나가는데 저분이 딱 들어오는데 저기 저 깜빡깜빡하는 저 유리창에 좀비 한 4명이 비쳐서 바로 뛰었어요. 사실 저 단계를 다 밟고 거쳐가야 되는데 저희가 맨 마지막 그 박사님을 만나버린 거죠. 저때 애들이 다 죽기 살기로 뛰어서 서로 밀치고 막 애들이 막 아프다고 막 해독제 맛은 포카리 스웨트 나 포카리가 아니다 파워에이드였습니다. 파워에이드 맛이었습니다. 누가 제일 겁쟁이냐 뭐 따질 거 없이 다 똑같았어요. 아 이거 윤기호가 저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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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저, 저희 그냥 오! 다 같이 나갔는데 저희 그냥 이 박사님 따라서 나가요. 네, 저희 이거 봐주세요. 저 안 물렸어요. 저희 같이 나가세요. 저희 이제 이거 들고 탈출해야 돼요. 빨리 나오세요. 저희 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여섯 명이 뭉쳐 있었어요. 그러다가 한 방이 있어서 제가 그냥 한번 괜히 왜 그런지 모르는데 괜히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이 문이 딱 열려 있고 당연히 밖에서 봤을 때 아무것도 없으니까 불이 켜져 있고 아무 의심 안 하고 그냥 뭐가 있나 하고 그냥 슬쩍 봤는데 그 뒤에 좀비 이 장면이 안 나와서 너무 아쉬워요 솔직히. 저랑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냥 이 문 뒤에 있는 여기서 눈이 딱 마주치고 제가 소리소리 지르면서 막 뛰니까 애들이 이제 거기서부터 야! 하고 그냥 막 사방으로 다 퍼진 거예요. 그 후로는 촬영이 끝날 때 잠깐 볼 수 있었고요 애들을. 그 이후로는 애들을 만난 적이 없어요. 제가 그 방에 들어가지 않았더라면 여섯 명이서 다 같이 탈출할 수 있었을 텐데 그 방에 들어가서 그 좀비분과 눈이 마주친 후로 그 좀 근데 엄청 웃긴 거는 그 좀비분도 제가 들어갈 거라 예상 못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다가 저를 딱 보는 순간 같이 놀란 거예요. 그 사람도 사람이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아니 장면이 딱 나와서 내 이 캠이 이 자켓에 가려져가지고 여기 여기 여기서 막 미리 치고 막 와 진짜 무서운데 근데 일단 오 이거 뭐야 이거 사람 두 명이 갇혀 있었네. 어 사람 두 명이 또 있었구나. 뭐야 점점 그렇지 이러고 우리는 나갔지. 이거 물을 입어봐. 한 사람은 술나 한 사람은 종교 사는데 어, 이런 스토리가 있는지 몰랐어요. 해독제 두 개 1분 안에 복용 되살아남 소독 스프레이 좀비에게 물린 곳 소독 3회. 소독 스프레이가 있어? 묶고 있는 두 명 중 한 명만 살릴 수 있으며 나머지 한 명은 반드시 좀비를 변한다. 아 이 중에서 한 명만 살릴 수 있었다고? 응? 묶고 있는 두 명 중 한 명만 살릴 수 있으며 아 이 스프레이로 좀비한테 물린 곳을 소독할 수 있다고? 오케이 아 진짜 하세요 진짜 하세요. 우리가 선택을 해야 돼. 살릴게요. 어차야. 살립시다. 이거 드시는 거예요? 어 죽어 나가야지. 아니 풀면 좀비를 만데. 어, 그 어쩔 수 없이 한 분은 풀어야 돼. 아! 우리 준비를 해야 돼. 어 자 빨리 풀어드려. 시야 풀어드려. 예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도망가. 어디로 끊어놔. 아 저 사람은 살렸구나. 나 저 사람 본 적 없는데. 아, 저분 누구시죠? 저 처음 보시는 분인데. 태양아 이러네. 아직도 멤버들은 저를 태우라고 절대 안 불러요. 이러고 잡혔구나. 뭐예요? 도와줘야 돼요? 제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뭐야? 도와줘야 돼요? 제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와 이때 진짜 무서웠겠다. 아 윤교가 말한 게 이거였구나. 이러다 잡혔구나. 어 맞아 이러다가 이런 저 혼자 있었거든요 이 방에 항상. 여러분 저희가 해독제를 두 개 구했습니다. 그냥 단 두 명만 살릴 수 있어요. 지도는 어? 지도 지금 어디 있어? 가봐야 가봐야 되지. 움직여야 될까? 기억이 나네요. 이게 꽤 오래전 일이거든요. 촬영한 지 좀 돼서. 이거 되게 멀리서 찍었어요. 차 타고 거의 1시간 반, 2시간 갔던 것 같은데.
플래시 어디서 왔냐? 야, 아니 파일이 어디 있다는 거야? 여기 또 왔습니다. 아이고, 어떡해. 제태양 김정자! 어딨어? 안 보여! 눈이 안 보인데. 이러고 기호한테 잡혔습니다. 여러분 큰일 났어요. 뭐 물린 거 아니었어? 거기 물렸어? 뭐 물린 거 아니었어? 거기 물렸어? 아이고. 저기 정강이 받고 멍들었어요. 물린 거야? 물렸으면 안 어떡하라고. 빨리. 아 이거 이걸 먹어야 돼? 빨리. 빨리 먹어 빨리. 좀비들은 느려. 좀비들은 느. 자리 안 뛰어. 가자 뛰어. 뛰면 살 수 있어. 좀. 근데 저번 갈 거야. 역시 센스가 있으시네. 두고 봐. 두고 봐. 너네는 우리 잡을 수 없어. 자리 안 뛰어. 가자 뛰어. 센스가 있으시네. 내가 느려. 저걸 딱 노리고 한 건데. 느려. 인간은 빨라. 좀비는 느려. 인간은 빨라. 안 때렸어. 아 찾았어. 요거 탈출을 했다. 저는 또 나중에 보겠습니다. 재밌었어요 저 촬영. 저는 저 촬영이 제일 좋았어요. 그렇습니다. 틱톡 촬영 소울이 올라간 거야? 그거 제가 찍어줬어요. 휴먼 테어가 뭐야? 그렇습니다. 실제로 좀비한테 물리면 어떡하냐고요? 한번 받아들여야죠. 전 좀비가 돼보겠습니다. 어떤 느낌인지. 시즌 끝? 괜찮아요. 금방 돌아올 거니까. 좀비 사태 터지면 누가 제일 오래 살아남냐고요? 종섭이요. 종섭이 뛰는 거 못 보셨어요? 어마어마하게 뛰더라고요. 전 종섭이 그렇게 빠른 거 처음 봤잖아요, 살면서. 오늘 PT 했습니다. 아까 하고 왔습니다. 좀비 사태 터지면 그냥 빨리 물리고 싶냐고? 그냥 뭐 도망가다가 물리면 물리고 오늘은 몸짱 프로젝트 몇 프로냐고? 그냥 뭐 안 알려줄래요? 뭐 적당히 하고 있어요.
다리 피카츄 왔다. 저녁은 아직 안 먹었고요. 일단 3시쯤에 밥 먹었는데 3시쯤에 밥 먹었는데 아직 안 먹어서 이따가 이거 끝나고 먹을 거예요. 뭐 먹을지 모르겠는데 아직. 좀비랑 싸울 무기가 있으면 어떡하냐고. 때리면 되죠 그걸로. 옷 안 덥냐고? 안 돼 안 돼 안 돼. 닭발 닭발 아니야 닭발 아니야. 뭐지 모르겠어. 머리 색깔 쩐다. 감사합니다. 길거리 지나가면 사람들이 막 쳐다봐요. 이 머리색은 안 쳐다볼 수 없는 머리. 자, 해본 것 중에서 제일 시강이에요. 이거 진짜 전방 100m 떨어져 있어도 보여요. 진짜 거짓말 치는 게 아니고 진짜로. 진짜 100m 떨어져 있어도 보여요. 마지막으로 본 드라마는 산에 왔어요 마지막이고요. 그 마지막 편은 아직 안 봤어요. 그리고 어? 맥도날드 색이라고? 뭐 애들이 그래 맨날 그걸 놀리는데 맥도날드 같다고? 네, 지금 많이 색깔이 빠진 편이고요. 원래 이 색깔은 아니에요. 따도 되냐고? 따주세요. 제가 따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아 손톱에 빨간색 물 다 빠졌어요. 흉터도 많이 없어졌어요 여러분. 보이나? 보이나? 비 맞으면 빨간물 흐르냐고? 지금은 근데 아직도 씻을 땐 흐르긴 흐르는데 기침은 아직도 좀 하고요. 그래서 곧 병원 예약해놨어요. 앞으로 하고 싶은 콘텐츠? 뭐 노래 커버 올리는 거 나쁘지 않은 것 같고 살짝 이제 그냥 아 뭐 다큐멘터리는 아니고 뭐라 해야 되지? 뭐 관찰 얘기? 그런 거 해서 그냥 취미생활 배울 수 있는 이제 여유가 생기면 제가 하고 싶은 게 또 생겼어요. 제가 양궁을 하고 싶어요. 제가 아 깜짝이야 벌린 줄 제가 이틀 전인가? 3일 전에 친구랑 놀다가
네, 게임을 했어요. 처음에 볼링을 쳤는데 볼링은 한 150 나오더라고요. 아직 죽지 않았어요. 한 150 나와서 근데 걔가 좀 더 저보다 점수가 높아서 제가 치고 이제 2차전으로 야구 치러 가서 아쉽게 졌어요. 그리고 3차전에 뭐하지 하다가 양궁 한번 해볼래 해서 제가 대전에 있을 때 양궁 막 그냥 그런 하는 데가 있었거든요. 요즘 막 있잖아요. 그냥 양궁 해볼 수 있는. 가자 해서 찾아서 갔는데 새싹하면서 한 양궁 장난감 아니고 장난감 아니어서 그거는 제가 대전에서 한 번 양궁장을 가봤는데 거기 사장님이 저한테 되게 잘한다고 칭찬을 엄청 해주는 거예요. 나도 내가 아무리 봐도 내가 못하지 않아. 저는 항상 친구들이랑 가면 제가 제일 잘 싸요. 나는 아 나는 조준 실력이 좋다. 제가 그게 제일 크거든요. 공간 지각 능력? 공간 지각 능력 그거. 그래서 제가 뽑기 사격 양궁을 잘해요. 그거 상술 아니고 진짜로 진짜 잘 맞췄어. 다른 애들은 못 맞췄는데 나는 계속 가운데 텐이랑 구점을 쐈다니까. 대전에서 쐈을 때. 그래서 내가 아 나는 잘하구나 해서 이제 걔랑 양궁을 하러 이제 찾아서 갔는데 여기는 살짝 전문적으로 양궁을 하는 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잘못 찾아간 거죠. 그래서 그분이 이제 해봤어요. 그분이 알려주셔서 한 2시간 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분한테 막 배우고 막 얘기하면서 그냥 막 쏴보고 했는데 잘 싸. 전 잘 싸요. 그 이걸 하는데 너무 마음에 평화가 오고 아무런 잡생각도 안 들고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양궁을 취미로 배워보고 싶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전생에 주몽이었어요, 제가. 나는 발 빼고 하는 운동은 웬만큼 합니다. 자신 있어요. 아니, 이렇게 말 안 할래. 저 못해요. 좀 겸손해질게요. 저 못해요. 지금 기대치가 하늘을 찌른다고? 저 못해요. 내일 하고 싶다고 생각해본 적 없고 애들이랑 같이 운동은 잘 안 해요. 애들이 워낙 안 좋아해서 관심이 없어요. 애들이 탁구도 잘한다고. 탁구 못하는데 탁구 못해요 진짜로. 운동 일주일에 몇 번 하냐고. 시간 나면 항상 하죠. 거의 매일 해요. 매일. 배드민턴은 나쁘지 않게 하는 것 같고요. 3대 몇이냐고? 안 알려줘.
그 내가 잘 치는 게 아니고 탁구가 애들이 못 치는 거죠 그냥. 전 탁구 그렇게 잘 못해요. 어느 정도 할 수 있죠. 그냥 고등학교 때 탁구 했는데 그 볼링 150이면 잘하죠. 전 볼링은 잘해요 진짜로. 누가 150쳐? 여기 방에 있는 사람 중에 지금 150 치는 사람 나와 보세요. 볼링 치고 싶네. 복근 없습니다. 볼링 동아리? 볼링 동아리 어떻게 하는 거지? 그럼 운동하는 프로그램 나가면 솔직히 자신 없어요. 자, 장난식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거지. 얘네랑 있으니까 잘한다고 하는 거지. 엘사? 다른 사람도 있으면 뭐. Do you wanna build a snowman? Or I go back on the wall? 하모니 포레스트 봤어? 응. I don't see you anymore. 갑자기요. 내 방송 이렇다니까 댓글이. 재밌다. 아니 그냥 살짝 나랑 비슷해. 아무런 주제가 없어 그냥 갑자기 그냥. 발레 수업 열심히 들으시네. 내일 발레 수업 열심히 하세요. 세계적인 발레리노가 돼서 꼭 뵀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발레 공연 진짜 근데 한번 보고 싶어요 진짜로. 수영 잘하냐고? 수영 기가 막히죠. 했다 그러지 않았나요? 수영 잘합니다. 기가 막히죠. 물에 빠져서 죽을 일은 없어요. 그 정도네요. 접영은 안 되더라고 해보니까. 접영이 이건가? 어렸을 때 했는데. 어. 아 그 물 안에 들어가. 파 파. 아 그게 접영이야? 응. 접영이 이게 펑영 개구리. 펑영? 응. 미국 호텔에서 태양이는 수영 안 했냐고? 제가 저번에 미국 갔을 때 거기 호텔이었어요. 그리고 그래서 애들이랑 응. 거기서 하고 응. 수영하고 응. 아주 살면서 가장 심한 감기에 걸렸죠. 형 죽다 살아났지. 죽다 살아났어. 아 진짜 죽다 살아. 저번 미국 갔을 때, 이번 미국 갔을 때 투어 말고 그때 미국 가서 그 영화관 가서 그거 한 날 무대 인사 한 날. 맞아 맞아. 그 다음 날이 무대 인사였는데 저거 진짜 무대 인사 날 하는데 진짜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아파가지고 10월에 제가 아주 어리석었죠. 네 여보세요. 와 그날 진짜 수영하고 다음 날에 와 너무 아파. 진짜 그때 인시던트 그냥 다 고생했어. 그래서 이번엔 안 했어요. 뭐야 왜 갑자기 돌아가? 귀신이다. 이거 아직 이거 지금 48호야 이거. 충격이 안 꼽으면 방송이 안 돼요 이거. 제가 몸이 좀 약해서 감기 금방 걸리고 추우면 바로 감기 걸리고 바로 감기 걸리고 감기는 진짜 쉽게 걸려요. 그래서 제 몸이 추우면 안 돼요 절대.
아니야, 그때 LA 안 추웠어. 추웠는데 괜찮을 줄 알았어. 햇빛 뜨거워서. 면역력이 약해요. 배탈은 뭐 맨날 달고 살고. 제 몸이 약하게 태어났습니다. 제가 소음인이래요. 음식 조심하라고요. 저 소금인이래요. 저 한약 먹거든요. 얘기했나요? 대전가서 한약 지원고 유산균 먹고 있습니다. 한약도 먹고 있고 비타민도 먹고 그 눈 떨려서 마그네슘도 먹어요. 근데 눈 떨리는 게 이제 거의 없어졌어요. 이 마그네슘 확실히 효과가 있나 봐요. 말 안 했어요? 저 대전 가서 소음인이고요. 그리고 솔직히 이번 투어 때 제가 체력적으로 너무 딸리는 걸 느끼고 그래서 간 거였어요. 근데 선생님이 아주 건강하시다고 하시더라고요. 아주 건강하다고. 그냥 가지고 태어난 체력이 약한 거라고. 돌아가래요. 한약 지어줄 테니까. 그래서 바로 돌아왔습니다, 집으로. 여러분 다들 저녁 맛있게 드세요. 지금 12시인데요? 나갔네. 아주 건강하대, 인상. 건강이 최고라고 느낍니다, 저도. 건강하면 됐어요. 건강이 최고예요. 요즘 드라마 안 봐요. 잠은 잘 자요. 저 잠은 근데 잘 자는 것 같아요.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 잠은 진짜 잘 자는 것 같은데. 근데 꿈은 많이 꿔요. 제가 오늘 꿈꾼 거 얘기해드릴까요? 제가 오늘 꿈을 꿨는데 무슨 꿈을 꿨냐면 날씨 스팸 노래 잘 되냐고? 그러게요. 목이 좀 더 좋긴 하겠죠? 촉촉하겠죠? 제가 오늘 무슨 꿈을 꿨냐면 아 뭐 세 개인가 꿨는데 두 개는 기억이 안 나고 마지막 것만 기억이 나는데 엘리베이터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근데 두 명은 제 고등학교 때 친구가 다 있었고 별로 안 친한 친구였는데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제 꿈에. 그리고 한 명은 저희 회사에 있는 계시는 이사님이 같이 탔어요. 이 네 명이 탔는데 거기가 촬영 현장이었어. 살짝 아파트 같은. 근데 이제 거기서 몇 층인지 모르는데 거기서 이제 1층으로 내려가는 걸 눌렀는데
내려가다가 얘가 갑자기 막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그러더라고요. 그 뒤에 숫자가 막 바뀌면서. 그래서 아 내 여자 죽는구나. 내 이렇게 죽네 하고서 엘리베이터가 떨어졌어요. 엘리베이터 떨어졌는데 아니야 그게 밖에 있는 엘리베이터였어. 그 뭐 희한해. 뭐 줄이 어쨌든 이쪽 하나가 끊겨서 얘가 이렇게 기울어졌어요. 그리고 다 겁을 먹어서 안에 있다가 제가 이제 이거를 잡고 막 올라가면서 그 전화기로 경비 아저씨한테 이거 지금 엘리베이터 끊어졌다 빨리 와라 빨리 와서 도와달라 그러다 깼어요. 그러다 깼습니다. 엘리베이터가 그냥 하늘로 올라갔다고? 아 키 더 클라고? 키 더 클라 그러나? 저 키가 계속 커요. 아직도 안 멈춘 것 같아 제가 봤을 땐. 점점 커. 솔직히 저는 더 크는 거 이제 뭐 원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멈췄으면 좋겠어요. 여기서 더 크면 춤추기 힘들거든요. 그 몸을 그만큼 더 크게 써줘야 되는데 81 될라나? 81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다. 80 아니면 81인데 81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 솔직히. 될 것 같아 근데 뭔가 더 커도 뭐 잴 데가 없으니까. 22살도 키 클 수 있냐고? 그렇다 하던디 그냥 81이라고 다니라고? 그러죠 뭐 81이에요 전 81입니다 운동 안 하면 키 잰 거 없어. 키 크는 비결은 확실해요. 우유를 많이 드세요. 말한 적 있는데 저는 우유를 되게 많이 먹었습니다. 3cm만 달라고? 아 그럼 안 되지. 유전은 아닙니다. 제가 봤을 때 유전은 아닌 것 같고요. 아, 엄만 좀 크고 30살 우유 먹어서 키 커지자고. 그건 잘 모르겠는데 드셔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시면 안 돼요? 궁금한데? 아 초코우유도 가능하냐고? 아 같은 우유니까 되지 않을까요? 초코우유 한번 드셔보시고 저한테 알려주세요. 크나 안 크나 궁금하다. 나 이거 빌려도 돼? 뭐 니꺼 먹어. 숙소에 있어. 가 숙소에. 언제까지 먹을 거야? 아 오늘만 내가 가져올게. 먹고 깨끗이 닦아와. 나 저번에 나 깨끗하게 닦았어. 안에 물기까지 다 닦아와 휴지로. 아 그랬으면 좋겠어? 응 알겠어. 이거 지금 깨끗한 거야? 내가 먹고 싹 닦아놓은 거야. 그럼 그냥 바로 먹어도 돼? 바로 먹어도 돼. 알겠어. 안녕하세요. 아이고 모자를 안 쓰고 있었던 거니까. 안녕하세요. 뭐 하고 있었어? 그
얘기해. 너 왜 이렇게 차가워? 뭐가 차가워? 이렇게 차갑게 대답해? 나 왜 차가운 남자야? 뭐 하자는 거야 지금? 나 차가운 싸우자는 거야 지금? 나 냉정한 사람이야. 나도 되게 냉정한 사람이야. 내가 봤을 때 우리 중에 네가 제일 안 냉정해. 내가 제일 시크한 내가 사람이야. 내가 되게 의외로 되게 냉정하잖아. 아니 내가 제일 냉난 진짜 냉동실? 난 냉장고 그 자체야. 나는 김치 냉장고. 난 그 식당에 가면 있는 큰 냉장고. 아 그래? 아 그럼 그건 못 이기지. 그건 못 이기지. 쌤이랑 같이 했어? 아니 쌤 가졌어. 근데 아니 그 하고 있었는데 너무 습해가지고 진짜 이게 도저히 난 못하겠다 하고 아니 그 깨 하고 왔어. 한 시간 정도 했어. 근데 혼자 있었어? 아니 어떤 분 계셨어. 윤기호 귀여운 척 그만하라는데. 귀여운 척 아닌데? 귀여운 척 한 적 없는데 나 귀여운 척 했어? 뭔데 저한테 이러라 저러라 해요. 저 귀여운 척 할 거예요. 하고 싶든 말든. 그냥 귀여운 건데 이거 짤 있어. 아, 알아. 그 뭐지? 귀여운 척 하는 거 아닌데 그냥 귀여운하게 태어난 건데. 한번 해봐. 뭐 어떻게 하는 거야? 그 대사 뭐야? 아니, 네가 한번 해보라고. 봤어? 네가 해보라고. 어? 싫어. 안 속이네. 아니 안 볼래. 안 보고 싶어. 아니야 나 보여주고 싶어. 알아 이미. 내가 아는 게 아니네. 이거야. 씨, 너 몰라? 진짜 아는 척하고. 아니 나 그 지붕 뚫고 하이킹이랑 헷갈렸다. 치즈버거랑. 치즈버거. 태양아 해줘래. 걔 뭐야 대사 뭐야? 한번 걔 말하기만 해. 대사. 몰라 난 이 영상 본 적 없다고. 아 그래? 그럼 어쩔 수 없지 뭐. 나는 그것만 했어. 그 너 웬일로 그 조명 안 가져왔어? 응? 조명을 안 가져왔어? 귀찮아서? 배터리도 없어 핸드폰에. 충전기죠? 이게 지금 꽂고 있잖아. 아 그럼 뭐가 문제야? 충전되고 있는데. 그 각도가 이상하잖아 지금. 아 충전해야 돼요. 저 각도가 되게 못생기게 나와서 지금. 아니야 괜찮아. 왜 지금 머리 찌찌게 나. Please speak English. Hi. How are you? Please speak. I'm sorry. 싫은데? V앱에 no English. V앱에 그 번역기 없냐? 없지. 그래? 그 실시간을 해준 사람 있을 수도 있고 몰라 나도 몰라. 나 Hi. How are you? 기어가 한번 보여주자. 오케이. 기어 들어봐. 기용이 뭐야 그 대사. 기용이? 항상 사람들이 나랑 지웅이 헷갈려서 항상 기웅이라고 부르나? 나한테? 아 그래? 누가? 막 가끔씩 모르다 기웅아? 오자 기오? 막 이래. 귀엽게 태어난 건데. 어때? 귀엽지? 얼굴 보여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각도가 굉장해서 제가 얼굴 보고 싶으면 막 이러고 있어야 돼요. 그 정도까지 얘 personal space를 invade 하고 싶지 않다는 거죠? 아 그거? 어? 나도 그거 하고 싶지 않아. 뭐? 이렇게 할 수 있지. 저 가 이제 나가. 알겠어. 어차피 다시 와야 된다 이거. 내가 어느 올게요. 얼마 정도 따라야 물 마시는지 알아냈어. 아 근데 너 물 너무 안 따라. 아니야 좀 많이 따라서. 여기까지 두면 돼 이거. 200 밑에 이거. 그래. 아 뭐 아 뭐 있네. 있다니까. 있어. 원래 있었어. 나 왜 그때 다른 컵으로 막 재고만 넣었어. 안 보여가지고. 아 그래 있어. 오. 아우 진짜 내가 그냥 바보 짓을 했네. 거기까지 두면 맛있어. 딱 200? 응. 이거 원래 얼마나? 250? 아 아니 딱 저 적당히 되고 있네. 응. 맛있어 정말.
600의 사진이요? 저희가 그날 이제 마지막 주말에 하루가 딱 비어있었어요. 스케줄상으로 이제 앞으로 한동안 마지막. 그래서 우리끼리 뭘 하자, 놀러 가보자 해서 산골짜기로 들어갔죠. 거기서 있다가 이제 몇 프로인데 정확히? 3%. 너 고속 충전기야? 이거? 어. 어. 아닌데? 내거 줄까? 아니야. 나 이제 곧 끌 거야. 아 그래? 응. 오케이. 이제 유지는 돼. 지금 몇 프로인데? 내려봐봐. 근데 여기서 안 움직여. 계속 4%야. 얼마나 해야 된다고 했지? 응? 여러분 제가 이게 프로틴 타는 법 알려드릴게요. 이제 이렇게 입에 우와 떨어뜨려. 이게 네 키보드에 다 올려가지고 이렇게 못할 거야. 이거 방수야. 아 진심? 어. 아 그래서 바다 막 모양 있는 거야? 진심? 멈추지 마. 진짜 방수야 근데. 아 그래? 응. 어 좋네. 이 200리터 따르면 돼요 여러분. 200리터 이거. 아니 내가 여기까지 따라해가 왜 더 따랐어? 아, 조금만 더 따랐어. 안 보였어. 이거 얼마나 해야 돼? 그냥 두 스푼 넣어. 두 스푼? 두 스푼 넣으면 좀 살이 좀 붙는데. 벌크업 할 때 먹는 거래. 나는 살 좀 찌우려고 두 스푼 넣거든. 너는 그렇게 먹는데 왜 이렇게 말랐어? 그러니까 여러분 저 지금 58kg 나가요. 대박이죠? 오! 안 쪄 살이. 야 재수없게 그런 말 하지 마.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지금.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요즘 대한민국에 얼마나 많은데. 전 세계에서 얼마나 많은데. 대한민국에 말해서? 그 한마이 포레스 봤어? 응. 와 진짜 그래 진짜. 아, 그거 생각보다 진짜... 영상이 안 담겼어. 어두워가지고? 어. 난 진짜 어이 없었어. 아니 나 네 거 보고 빵 터졌어. 어떤 거? 그 뭐 풀고 있다가. 아니 그분 알아 네가 얘기해. 내가 들어오자마자 그분 누구나 봐 퇴근한 각이었어. 맞아 퇴근하려고. 그래서 아니 그런 눈빛이었고 그런 몸에 그런 신호가 왔어. 그래서 아 그러면 나는 괜찮겠다. 그래서 이게 뭐지 뭐 이거 하는 거냐 마는 거냐 이게 살짝 왔다 갔다 했는데 도와드릴까요? 네가 갔잖아. 아니 그니까 그래서 나는 끝난 줄 알고 가까이 왔지. 그때까지라도 나한테 웃고 미소 짓고 있었어 웃으면서. 누구나 막 끝나는 것처럼. 내가 오케이 도와드려야 되겠다 해서 딱 갔는데 갑자기 가까이 오니까 와! 근데 방 나오자마자 좀비가 3명이나 기다리고 있어서 아. 나를. 그 내가 끝까지 그 맨 끝에 방까지 뛰어들어갔다? 끝까지 쫓아왔어요 여러분. 끝까지 쫓아왔어요. 그래서 나 감염됐어요 어이없게. 제가 끝까지 뛰어갔는데 저는 왜 끝까지 따라오시는 거예요. 이게 여기가 레전드잖아. 여기 이제 다 같이 가고 있다가 이 장면에 잠겨서 됐었는데. 나 이 사람도 있는지도 몰랐어. 아 그러니까 너랑 나랑 누구야? 소울이야, 종섭이야. 응. 아 넷이었네. 응. 넷이었네. 근데 그냥 도망갔어. 지웅이랑 인탁이만 그쪽 있어가지고 내가 얘들아 우리 지웅이랑 인탁들 가야 될 것 같아. 근데 내가 혼자 뛰어갔는데 아무도 없고. 아. 아니 누구나 봐 지금 퇴근할 각이었어. 아니 난 웃고 있잖아 지금. 어. 눈빛 마우쳐서. 오 봐봐 이분 퇴근하셨어 이제. 퇴근 마음이셨어. 제가 도와줘야 되는 거? 나 진짜 레알 너무 깜짝 놀랐어. 근데 봐봐 나오잖아 좀비 하나 있지. 여기 나오자마자 좀비 두 명이나 있지. 나 모르나. 아 여기가 너무 웃겨. 아니 이거 누가 봐도 그냥 풀고 있었는데. 맞죠. 할 일 다 하고 이제 아마 대기하러 가실 맞아. 그런 바이비였을 거야. 아 심지어 좀비도 아니야. 어 좀비 아니야. 좀비 분장도 안 했잖아. 왜 그러셨지? 아 그러니까 이 스토리상 우리가 이 방에 안 가서 우리가 이해를 못 했던 거야.
얘네 둘만 들어가서. 맞아. 아니, 원래 너 다른 사람이 있는 줄 알았어? 저기 두 명이 묶여 있는 줄? 아니 몰랐어. 나도 이거 보고 때, 알았어. 나 끝나고 나서 알았지. 난 그 사람 본 적도 없어. 그래서 보니까 그 중에 둘 중에 한 명만 살릴 수 있대. 이 사람은 선택을 못 받은 거야. 그래서 이제 아이 난 선택 못 받아 이제 풀고 이제 퇴근하 그러니까 저 사람 저러고 분장하러 가려고 했어. 그래서 네가 들어온 거야. 저 사람 나중에 분장했거든. 좀비 분장. 아 그럼 분장하기 전에 그러시면 안 됐었지. 그러니까 이제 분장하고 막 풀고 있었는데 이 사람도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다가 도와줘야 돼요? 제가 도와줘야 되는 거야? 아니 소리 왜 이렇게 질러? 아니 야 생각해봐 이 어두운 곳에 나 혼자서 뱅글뱅글 돌고 온사뱅 좀비 있고 니는 안 보이고 얼마나 무서웠겠어 내가. 와 저 사람 왜 이렇게 웃기냐? 웃고 있다가 저 사람도 순간 머릿속으로 엄청 생각했을 거야. 맞아. 그 순간 왜 들어왔지? 내가 해야 되나? 왜냐면 애들이 안 보였어. 아무도 안 보였어. 나 혼자 있는 줄 알았어. 그 어둠 속에서 얼마나 무서워. 솔직히 니네들도 없지, 걔네들도 없지, 다 없지. 쉽지 않았어. 되게 억울했어. 왜냐면 누구나 봐도 그분은 이제 연기 끝이었어. 맞아. 누가 봐도 지금 표정만 봐도 그 난 괜찮을 줄 알았어. 그리고 사람 인간이었어 얼굴이. 그러니까 네가 도와줄게. 믿어가지고 가까이 왔는데. 아 진짜. 아 이 프로틴 먹는다고 해 마이웨이? 응? 왜? 브랜드명 말했다. 아 말해도 돼. 아 이거? 그 이름도 아니야 친구야. 뭐지? 이름 뭐더라? 아니 안 말할 건데. 어쨌든 이거 아 이거 배송이 무슨 3주가 걸려요. 3주가 나도 최근에 티셔츠 얻어줬는데 진짜 오래 걸렸어. 아 3주 진짜. 야 지금 뭔 얘기하고 있다 여기로 왔냐? 몰라. 어쨌든 그랬습니다. 마이 프로틴 맞는데? 아니야, it's not. 아니야, 마이 프로틴이라 부르는데 사람들이. 넌 제발 이런 짧은 바지 좀 입지 마라. 왜? 보기 싫어. 아니, 내가 내 방에서 혼자 이러고 있겠다는데 왜? 에요. 나 우리 밖에 있을 때밖에 안 입어. 나갈 땐 안 입어. 반바지? 응. 웬만하면 안 입지. 웬만하면 안 입지. 입어 그냥. 한두 번 본 거 같아 너. 웬만하면 안 입어. 나도 반바지 많이 안 입어. 너 내 반바지 입은 거 본 적이 없잖아 거의. 넌 입으면 안 돼. 왜? 넌 너무 얇아. 근데 그거는 진짜 얼마나 살 붙여도 발이 난 어렸을 때 좀 통통했었거든. 근데 진짜 팔 다리는 안 갔어. 맞아. 그게 힘들다니까. 근데 난 다리는 좀 있잖아. 넌 다리 좀 있어. 아, 좀 아니라 꽤 있어. 난 다리 꽤 두껍지. 소울이가 제 의외로 진짜 두껍. 아 맞아. 근데 나는 다리가 그렇게 막 두껍 예쁘게 두꺼워. 예쁘지. 누가 그래? 내 살이 되게 예쁜데? 어떻게 예쁘게 두꺼워? 뭐가 안 예쁘게 두꺼운 거야? 모든 사람은 다 아름다워. 아니 이 라인이 예쁘잖아. 어떻게 뭐가? 그 기준이 뭔지 모르겠네. 그냥 딱 봐봐. 그냥 다리인데? 뭔 소리야? 아 그 네 다리는 되게 길어. 그건 인정. 네가 종아리가 되게 길어. 맞아. 나는 허벅지가 되게 길어. 다리가 길긴 한데 다 맞아. 허벅지가 되게 길어. 그게 문제야. 여기 안 길어 보여. 그리고 골반이 없어. 골반 나도 없어. 아 넌 되게 없긴 해. 맞아. 난 골반이 없어. 너무 별론가 지금?
너 그 마녀에 나오는 박사님 같다니까. 내가. 야! 박사님 기대 이상이네요. 이상이야? 이하야? 기억이 안 나. 기대 이상이네요. 기대 이상이네요. 이하 아 이한 것 같아. 아니야 기대 이상이네요. 박사님 기대 이상이네요. 나 안 봤다며. 안 봤어. 그 대사만 알아. 여러분 저 이제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은 영원한 헤어짐은 아니겠지요. 와! 다시 만나기 위한. 기호는 몇 킬로야? 나 몇 킬로 같아 태양아. 난 또 몇 킬로인지 알잖아. 얼만데? 탈락! 안녕. 말 안 해. 안녕 안녕. 잘 가. 아 이거 씻고 다시 갖다 줄게. 아 네 신발. 그래 휴지로 빡빡 닦아와 알겠지? 그래. 안녕. 맨발로 나가게? 어. 그렇습니다. 저는 온 늘어난 게 좋아요. 이 축축 늘어지는 거. 이렇게. 이렇게 살짝 이렇게 해가지고. 그 뭔 무슨 바이브인지 알죠? 이렇게 살짝 이렇게 축 늘어져가지고 이 옷 축축 늘어지고 엄청 크고 저는 그렇게 입는 옷 좋아해요. 저희 엄마가 되게 싫어해. 아, 그 산속에 놀라는 거 얘기해주면 오케이 오케이. 이게 뭐냐면 갔어요. 가가지고 이제. 삼겹살도 다 구워 먹고 하고 놀았어요. 그거밖에 없어요. 그리고 잤어요 그냥. 근데 제가 진짜 거기 제가 진짜 딱 느낀 게 있습니다. 진짜 야 이건 진짜 나는 산은 진짜 아니다. 아니 벌레가 아니, 이 세상에 있는 벌레 거기다 다 집어 모아놨어요. 전 진짜 그래서 사실 불멍이 있었어요. 거기다 마시멜로 구워 먹고 그랬거든요. 다시 둘러 앉아가지고 불멍 했는데 저 혼자 안 나갔어요. 진짜 나 진짜 애들 진짜 저는 진짜 솔직히 그 개구리가 왔는데 저 솔직히 그런 것도 무서워요. 무섭다가 아 그 귀여웠어요. 개구리는 좀 귀엽게 생겼더라고. 제가 그 가까이서 본 게 처음이에요. 그래서 귀엽다고 제가 가까이 보러 가겠다고 그 누가 자꾸 인타이어 잡고 있었나? 그래서 딱 개구리 이렇게 손에 올려놓고 있었는데 그 개구리가 제 쪽으로 점프를 한 거예요. 전 거기서부터 이제 막 어마어마한 공포감에 막 휩싸이다가 앉아 삼겹살 먹고 있었는데 제 옆으로 이만한 진짜 거짓말 안 치고 이만한 검정 색깔이 샤샤샥 움직이는데 그게 뭐 막 하늘소라 했나 뭐라 했나. 야 나 진짜 그때 이후로 기절할. 그러고 제가 설마 하고서 제가 딱 후레쉬를 켰는데 벌레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와 이건 아니다 이건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서 막 그 방으로 막 들어가는데 여기서 막 그 벌레 소리 뭔지 알죠? 그 헬리콥터 나는 소리 그 두두두두 하고서 그 어두워서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그냥 소리가 숭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진짜 거기서 진짜 그냥 솔직히 말하면 진짜 그냥 죽고 싶었어요. 그냥 진짜 이곳엔 나 더 이상 못 있겠다. 나 진짜 이곳에 더 이상 있을 수 없다 하고서 방에 들어가서 불멍도 안 하고 그냥 안에 들어가 있다가 하도 나오라고 최지용이 하도 나오라고 계속 전화하고 그냥 앞으로 끌고 와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15분 앉아 있었나? 그날 긴 옷에다가 긴 바지 다시 입고 나갔어요. 반바지 입고는 도저히 못 나가겠더라고요. 진짜 그때 다리에 붙을까봐. 그런 게 너무 싫어요 진짜. 저는 벌레가 너무 진짜 세상에서 제일 싫은 게 벌레가 제일 싫어요. 멸종했으면 좋겠어요. 고기는 매니저 형이 구웠어요. 저희 매니저 형이 고기 굉장히 잘 굽거든요.
지웅이는 안에서 비빔면을 만들어 왔답니다. 또 여기 왔네. 한번 확인할래? 아니 괜찮아. 그래. 물 좀 묻어 있어. 근데 물은 어차피 하늘로 다 올라가니까. 가습기네. 나 지금 널 도와준 거야. 이거 왜 가습 안 돼 지금? 안 해놨어. 뭐야 이거. 진짜 네 방의 분위기랑 너무 안 어울려. 지금 네 방의 테마가 뭐야 이게? 이게 도대체 이건 뭐야? 대홀룸 멀티버스. 너 이거 살짝 좀 그림하면 이쁠 것 같아. 뭐? 뭔가 섹시하게. 아 그 버릴 거야. 마음에 안 들어서 이거 다 버릴 거야. 아 이것도? 아니 얘 빼고. 얘는 마음에 들어. 얘는 내 페이보릿. 내 페이보릿이야. 그래야지 돈 주고 샀는데. 언제 끝낼 거야? 모르겠어. 왜? 그냥 궁금해서. 몰라. 곧. 여러분 태호랑 재밌게 노세요. 전 이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니가 그래 이렇게 삐쳐. 뭐 하는 거야? 잠깐. 택배벌레에서 바퀴벌레가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래. 뭐? 뭐라고? 택배 박스에서 바퀴벌레가 나올 수 있으니까 조심하래. 갑자기 왜? 아, 택배 시켜서 벌레 얘기하고 있었거든. 아, 깜짝아. 뭔 소리야. 오케이, 안녕. 안녕. 아이고. 거기 알간데. 그렇다더라고. 엄청 빨리 알간대요 바퀴벌레는. 그리고 여러분 다들 아시겠지만 제가 요즘 사진을 잘 못 올리잖아요. 진짜 올릴 수 있는 사진이 없어요 이제. 이 머리 공개가 되는 그날까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여러분. 오케이? 사진이 내가 5월에 너무 무리했어. 살짝 아껴뒀어야 됐었는데 너무 무리했어요. 하루에 4장씩 올려. 그래서 연습실 셀카 올리는데, 아니 연습실 가서 저희 맨날 춤 댄스 레슨 맨날 있거든요. 한 6-7시간씩 그래서 가서 맨날 찍을 수가 있는데 너무. 제가 솔직히 연습할 우리끼리밖에 없고 댄서분들밖에 없으니까 머리 막 진짜 막 이렇게 묶어놓고 막 이렇게 모자도 안 쓰고 그냥 진짜 막 이렇게 묶어놓고 되게 상태가 안 좋은 상태로 연습을 하거든요. 우리끼리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사진을 찍기가 좀 그렇더라고. 그래서 제가 모자 쓰고 가는 날엔 꼭 올리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니 이거 왜 자꾸 돌아가는 거야? 카톡 화면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가 좀 잘 부딪히는 것 같아요.
갑자기 이게 듣고 싶어졌어. 이걸 들어야지. 사과머리 살까? 그 사과머리가 아니고 무슨 뭔 뭐지? 맞아, 저 안 물렸어요. 애들 다 물렸는데 이번 연도 들어와서 아직 한 번도 없어요. 요즘 자주 듣는 노래? 성시경님 그 보이스 킬링 보이스 또 다시 좀 듣고 있고. 감기만 하면 색이 없어지니까 뭐. 저 이제 갈게요. 밥도 먹어야 되고. 다음엔 정말 편하게 빨아자고.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수리? 지금 다시 잔디가 자라나고 있어요. 밥 먹어야지. 뭐 먹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재밌었어요. 들어가세요. 빨리 자세요. 오늘 무슨 요일이냐. 아, 금요일인데. 아 12시 지났으니까 금요일이네. 안녕. 바이바이.